안녕하세요. 나에겐 꽃그림입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화분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도착한 화분은 코코 15종 87,000원이랍니다. 가격 착하죠. 코코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해서 다섯 종류를 또 묶어놨네요. 모양이 다섯 종류예요. 다 꽃그림은 거의 이게 세 개씩 꽃그림은 비슷하고요. 모양만 조금씩 다 다르네요. 그동안에 또 화려한 화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화려함 속에 또 얌전한 수수한 이런 느낌의 화분을 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행복한 꽃그릇 밴드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셔서 또 여러가지 화분들 구경도 하시고 거기에 또 부자재도 같이 있으니까 착한 아이들 화분 구입을 하시면서 부자재도 같이 또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5종인데 사이즈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실 때는 상단 전화번호로 코코 15종 87,000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이렇게 다섯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도 있고요. 조금 멋스러운 이런 모양도 있어요. 살짝 이렇게 가운데에 튀어나왔고요. 이렇게 화려하면 이 꽃 종류는 조금은 화려하면서요. 이게 지금 화면이라 더 이렇게 밝은 색감으로 나오죠. 이렇게 조금은 이런 색감으로 조금은 점자는 약간은 그런 느낌이에요. 화려함보다는요.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양이 있어요. 네모난 거 약간 이 정도 길고요. 모양 먼저 보여드리고요. 제가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모양이 다섯 가지 모양이 있고요. 다섯 가지 모양 중에서 또 세 가지씩 색감이 다르답니다.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거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건 위에가 이렇게 약간 러블리하게 모양을 냈고요. 이거는 반듯하게 여기 반듯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돼서 옆에 이렇게 조금 나왔지요. 콘솔같이 생기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사각형이고 이거는 네모로 정사각형 네모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한 가지 모양에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이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밑에가 조금은 좁고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넓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굽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이렇게 홈이 조금씩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살을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해서 밑에 깔아서 넣었답니다. 분갈이 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굽이 조금 더 높으면 조금 홈이 더 파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굽이 났죠. 1cm 정도 되겠네요. 굽이 났다 보니까는 홈이 살짝 파져 있고요. 다섯 가지 모양이 있으면서 한 가지 모양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답니다. 꽃 모양 색감이 틀리죠. 모양은 다 똑같은데 노란색이 이렇게 한 가지 색에 한 가지 모양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런 보랏빛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살짝 빨간빛이 노란빛하고 빨간빛이 섞인 거하고 노랑하고 주황 오렌지 색깔하고 섞인 거, 이렇게 모든 사이즈에는 이렇게 세 개가 다 세 가지 색상이 있답니다. 지금 보면은 모양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 모양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렸듯이 이 모양 세 개 색감만 틀리고요. 이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있고요. 네모지만은 조금씩은 다 다르게 모양을 주었고 이것만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이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거의 11cm가 나올 거고 굽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11cm가 나오겠죠. 제가 한 손으로 잡고 해 볼게요. 굽까지 포함해서 11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높이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시고요. 이 직사각형만
아, 질사각형도 거의 11cm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게, 아, 이거는 12cm가 나오네요. 12cm가 나오고, 이거는 11cm가 나오고, 이거는 살짝 높네요. 12cm 정도. 조금 오차 범위는 있겠죠. 이게 한10.5 정도 이렇게 나와요. 높이는 이 정도 되고요. 가로를 한번 볼게요. 부스러운 멋이 있는데요. 외경은 9cm가 나오고요. 내경은 7cm 정도 나오네요. 이 모양이. 가로가 7cm 정도 나오고요. 살짝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cm가 나오고요. 10cm가 살짝 높고요. 내경은 8cm가 나오고요.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10cm가 살짝 넘어요. 내경은 8cm, 8.5cm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더 위에 부분이 살짝 넓어서 8cm가 나오는데 이거는 위에 부분이 살짝 얇다 보니까는 8.5 정도 나오네요. 내경이요. 외경은 똑같이 10cm 정도 나오고요.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위에가 살짝 다르죠? 이 모양은 보면은 내경은 외경이 10cm가 안 돼요. 9.5 정도 되고요. 내경은 7.8 정도 나오네요. 내경은 7.8 정도 나오고요. 외경은 9cm 정도 나오고요. 직사각형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은 11cm가 살짝 넘지요. 그리고 9cm가 나와요. 내경은요. 그다음에 폭을 한번 볼게요. 예, 보면은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은 보면은 6cm는 살짝 이 색깔이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세 가지 색감이 있어요. 세 가지 색감에 한 사이즈에 세 가지 색감이 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색감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진열을 한다고 하면은 진열도 좋지요. 네모라서 진열하기도 좋은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진열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사이에 끼워놓고 또 진열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완전히 또 화려하지 않으면서 되게 멋스러운 색감, 조금 고급스러운 색감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또이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놔도 될것 같아요. 되게 예쁠 것 같죠?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다육이들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육이를 조금 살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모양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15개 총 15종으로 되어져 있고요. 코코 15종 87,000원. 가격 너무 괜찮죠? 사이즈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일반, 웬만한 거는 다 심을 수 있는 국민 다육이는 거의 다 심을 수 있고, 목대에 조금 있는 아이들 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2세포트 합식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행복한 꽃그루 코코 15종 87,000원, 다육이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